먹고 왜냐면 아이고. 자아 형성이 다 되고 나서 간 거였기 때문에 괜히 오빠들이 왜 그러실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추고 새로운 말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기록적인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대단하다. 마음도 얻었고 사람도 얻은 것 같아요. 미국 가서 돈 닦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옆에 좀 터놓고 얘기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요? 미국이든 그게 어떨 땐 나도 네. 궁금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그러니까. 길을 다녔기 때문에 멘토가 있어요? 제일 힘들 땐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요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약자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전되고 소문이 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내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족은 10배로 힘들어할 거고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 저는 힘들 때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냥 대놓고? 네. 그냥 견뎠어요, 혼자? 네. 근데 그거를 확실히 뛰어넘어 보니까요. 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내가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왜 차 선배님도 무한 긍정 사나이시잖아요. 예. 저희 아내가 저는 약간 저도 그때 이후로 세상을 좀 더 밝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사는 거를 느껴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외롭고 어려운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네. 긍정이 나왔을 것 네. 같아요. 그냥 나는 무조건 긍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니까 그 긍정이 네. 잘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저 차인표 오빠도 알고 이제 네. 나는 원래 알았으니까 네. 나 무슨 얘기 나왔죠? 궁금해. 돌아 힘들면 연락하라고요? 힘들면 연락하라고요? 라이딩 할 때 연락하시고요. 지금 부모님한테도 안 타놓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했었죠? 저는 신라에 달고 할 때 아이고 새벽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제 뭐 작품 하세요?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음이라하게 위대하게 저 방금 류혜진 선배님하고 통화했거든요. 혜진이 뭐라고 돼? 선생님 막걸리 드시러 오세요. 막걸리? 나랑 같이 일을 했던 무술감독 영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저씨의 무술감독이었고 사람이 생각이 착하고 바로요. 아, 안녕하세요. 네. 무술감독 박준입니다. 아, 예. 벌써 많이 됐어요.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는 친구죠. 너 올래? 이랬더니 처음에는 그러다가 손예주 선배님 오신다? 이랬더니 아 그래? 선배님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 네. 그 친구는 해설위원이에요. 뭐 LG에 있다가 트레이드도 해태도 트레이드 됐다가 삼성도 트레이드 됐다가 뭐 트레이드 한 적이 많아요. 그때마다 광주도 쫓아가고 야구에 때 한참 내가 찾아갔던. 오늘 컨셉이 친구처럼이라고 하신 분들 다 부르셨어요. 아 서로들? 서로들. 모르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하고 무술감독하고 야구 해설위원하고 점점 나이 떠나서 친구처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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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릴 때는 아무도 아니 근데 나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 얘네 맨날 만나시다고 안녕하세요. 무술감독. 저희 아들 교과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가장
유명 한 분 중에 한 분. 아, 남양주 계세요? 네,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요? 제 아들 교과서에 나왔어요. 제가 남양주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아, 사회 교과서인가 써져 있더라고요.